조계사가 지역의 소외 이웃들을 위해 생필품 등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모두가 힘을 내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조계사 신도회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도 개최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오색의 연등으로 가득 찬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종로구 관내 소외이웃을 위한 선물들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밥과 라면, 생수 등 생필품은 물론 건강을 위한 비타민이 담겼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가 이웃과 함께 건강한 코로나 극복 용기 나눔전을 열었습니다. 후원들이 잘안 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계사의 카피 봉사들의 조금이나마 용기야 힘을 가지고 좀 사실하고 작은아마 조계사 가족들의 정성을 모아서 모든 분들 다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구에서는 잘 전달해서 이 뜻이 아주 이 고귀한 뜻이 잘 전달돼서 이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저소득 가정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 나눔전은 이웃의 건강을 기원하고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용기 내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과 하나은행 등 기업의 후원으로 이뤄졌고 서울 종로구 1,000가구와 경기도 김포시 100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뭔가 뜻깊은 일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가 찾아보다가 제일 1호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가피봉사단과 좋은 활동,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두배 이상 같이 함께해서 좋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눔전과 함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바자회도 개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 신도회는 매년 바자회를 열고 있으며 신도들과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생필품과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라는 취지로 해서 어렵지만 이겨내자라는 취지로 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계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